안녕하세요. 제가 제 영상에 보면 2월 15일 날 미나리 심는 그 영상이 있어요. 미나리를 한번 잘라 먹고 새로 심었는데요. 지금 3월 15일 한달 지났어요. 한달 지났는데 미나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우리 미나리가 몸에 너무너무 좋은데요. 겨울에 이제 묵었던 독소들을 모두 봄에 먹으면 빼준다고 돼요. 효능은 뒤쪽에 말씀드리고 앞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봄은 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서 겨울 내에 몸속의 묵은 때를 벗어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해요. 이때 얼마나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내고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1년 컨디션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봄철 영양식으로는 가장 뛰어난 음식이 바로 미나리라고 하네요. 뒤쪽에 영양소 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르는 거 보고요. 지금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한번 자르고 뒤쪽에 또세 번째 자르는 거 자라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르는 동안 제가 요거 효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나리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뛰어나서 저도 이제 미나리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몸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렇게 뛰어난 효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효능은 저는 알기 싫어요. 이러면 뒤쪽에 또 이제 자라는 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미나리에는요, 비타민이나 몸에 좋은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해요. 우리 화초 심을 때도 흙 위에 이제 산성으로 바꿔주면 좋다고 하죠. 그거하고 우리 알칼리성 식품을 바꿔주는 게 몸에 먹으면 좋은가 봐요.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는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저 입이 계속 마르는데 이거 많이 먹어야겠어요. 주독을 제거할 뿐 아니라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황달, 부인병, 음주 후의 두통이나 구토에 효과적이며 김치를 담궈 먹거나 삶아서 혹은 날로 먹으면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양리학적으로는요, 미나리는 비타민 A, B, 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단백질, 철분, 칼슘, 인,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액을 정화시키는 한편 갈증을 없애고 열을 잘 내려준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죠. 머리는 항상 뜨거워서 열이 나고 뭐 아이고 머리야 골치가 아프네.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뜨거워서 이제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근데 발은 차죠. 손과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어 우리 인간들은. 근데 요거를 먹으면 이제 반대로 된걸 똑바로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효과가 많네요. 해독작용 중금색 배출을 해주는데요. 해독 및 중금색은 버거탕에 미나리를 넣는 것도 버거의 독을 중화시키기 위한 우리 음식 문화의 지혜라고 해요. 미나리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중금속 등을 흡수를 하여서 체외로 쉽게 내보내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간 기능 향상, 숙취 해소. 술을 많이 마셔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 꾸준히 먹어주면 숙취 해소 효과를 볼수 있고요. 미나리는 성질이 시원하여서 염증을 가라앉혀 급성 간염과 술과 인한 간 경화에 효과가 있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해 간의 부하를 줄여주며 신장,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나리는 황달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미나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물성 섬유가 창자의 내벽을 자극을 하여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에 효용이 있고요.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제 친구가 좋아하는 게 숙희가 고혈압 있어요. 숙희야, 들어봐. 전체적인 혈관계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강해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경감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고요. 이로 인해 정신도 아주 맑아지고 깨끗해진다고 하네요. 어머, 이건 꼭 사야 해가 아니고, 어머, 이건 꼭 먹어야 해네요. 어머, 제가 그동안 바로 찾던 그거예요. 신받다! 어머, 신받다예요. 미나리가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세 번째 선수 나타났습니다. 아, 세 번째 지금 미나리 길러서 잘랐어. 먹는 겁니다. 물론 굵은 대는 없습니다. 굵은 대는 없는데
입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거머리 걱정 없이 먹는 게 어디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물김치 한번 담았는데 거머리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미나리를 사주지 않았어.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미나리 맛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몸에 정화가 안 돼서 그동안 조금 몸이 조금 아팠었나?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혹시 아기들 있으면 미나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듣다가 또 지겨워서 나가실까봐 최대한 빨리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네 진짜. 이분 닫고 지갑을 열려고 했는데 자꾸 지갑은 안 열리고 입만 열리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맞춤 알람을 해주시면 제가 지갑 여는데 한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광고도 많이 시청을 좀 해주시면 지갑 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광고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갑이 안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래도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나리 키워서 먹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깨끗하게 안 씻어도 되지만 씻겠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어놔서 미세먼지가 조금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벌레 걱정 없이 거머리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애법 대도 있고 괜찮죠? 아, 요즘 집에서 자꾸 채소를 길러 먹어서 그런지 아, 몸이 한층 가벼워져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진짠데? 미나리 노래는 없나? 기분이 좋아서 미나리 노래 한곡 해드리고 싶은데.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이러시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요리를 해서 한번 샥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있다가 한번 이거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올려드립니다. 박성우 대표님, 보세요. 이거 제가 올려드리면 아시겠죠? 아, 미나리를 싹싹 썰어줍니다. 이거는 생으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익히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아, 제가 아, 이 영상이 좀 길어졌네, 그죠? 제가 효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참 여러분들께 혹시 뭐전잘 부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여쭤보기도 쉽고요. 그 부산에 혹시 사시는 분이면 제가 옛날에 부산 국제시장에 갔었는데 거기 시장 안에 점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추전, 대구는 전구지라고 해요. 전구지 찌짐을 먹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보통 찌짐을 구우면 잘안 떨어지잖아요. 젓가락으로 뜨면. 근데 그 시장에 거는 찌짐이 진짜 뭐라고 그랬는데 잘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입으로 훅 불어도 훅 떨어질 만큼 부드럽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할머니에게 찌짐 구워 파시는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굽느냐고 물어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런 거 가르쳐 주면 되냐고 이래서 깜짝 놀라서 못 물어봤어요. 혹시 그렇게 구우시는 기술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요렇게 하면 밀가루도 많이 안 들어가고 밀가루를 이게 미나리에 묻혀가지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지고 숙전도 이렇게 해서 구우니까 이제 밀가루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제 맛있더라고요. 밀가루 많이 섭취하면은 또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밀가루 장사하시는 분들을 혼내실라. 뭐 어쨌든 저는 미나리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딴게 아니고.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큰일 났다. 부침가루 넣으면 소금 안 넣어도 되는데 갖다 들이부었네. 좀 드러냈습니다. 항상 미나리든지 부추든지 파든지 양파든지는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데칠 때도요. 금방 넣었다 꺼내면 훨씬 질기지 않고 아삭아삭해요. 미나리 전도 최대한 얇게 펴주도록 해줍니다.
다 구웠습니다. 식탁에 가져가서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개뿔 뭐한 개밖에 안 구워가지고. 서서 맛보다가 막. 다 먹습니다, 그냥. 한 개만 먹고 가야겠는데. 또 먹고. 저는 짜본 거안 좋아해서 그냥 먹습니다. 간장에 안 찍고. 그래도 맛나네요. 맛있겠죠?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맨날. 한 입만 더 먹고. 다 먹고 치아 빼야 돼. 에이, 모르겠다. 원샷.